Times. 네, 스티브 루카스 기타입니다. 네, 요즘 기타 신에서는 초록색이 뭔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존 페트루치 모델도 그린 색상이 그린, 굉장히 네네.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오늘도 스티브 루카스 그린 모델이 네. 왔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앞쪽에서 봤을 때 이 바디의 색상이랑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이 디자인 상당히 고급스럽고 네네. 멋진데요. 멋있네. 이게 색상 이름이 루시어스 그린 퀼트라는 색상입니다. 루시어스가 뜻이 감미로운 또는 섹시한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약간 섹시 녹색, 섹시한 녹색이죠. 네. 그렇습니다. 생녹? 생녹. 네. 섹시한, 섹시한 녹색 퀼트. 네, 가격은 역시나 존 페트루치 모델과 거의 비슷해요. 거의 700입니다. 698만 9천 원. 근데 대신에 이제 피에조 픽업 세트 그런 시스템이 없고요. 픽업이 존 페트루치 모델이 레인메이커의 드림캐쳐였잖아요. 이건 이제 커스터마운드 험버커 픽업이 장착된 험험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바디가 색상에 따라서 재질이 좀 다른데 엘더 바디로 제작되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오크메 오크메 보니까. 목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크메는 오크메 마호가니 계열이 마호가니 네. 그래요. 보면은 그 이게 엘더 바디면은 좀 더 줄이 쭉 가 그렇죠. 있는 그렇죠. 줄들이 보이는데 이게 좀 더 이렇게 자글자글한 그렇죠. 이런 그렇죠. 목재 마호가니성 이 마호가니 네. 계열의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게 오크메인 걸로. 다른데 이제 사이트를 보면은 그 엘도라고 나와 있는 데들이 있는데 색상에 따라서 네 옵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크메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3.5kg 정도인데 이게 좀 묵직하게 느껴지는. 이게 바디가 작은데 좀 묵직하니까. 맞아요. 많이 묵직하게 느껴져. 그러면 마호가니 계열치고는 또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다. 네. 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성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존 페트루치 그리고 은총 씨가 스티브 루카스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실제로 은총 씨는 그 스티브 루카스는 카피곡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요? 드림셔터보다? 그죠. 뭐 스티브 루카스는 그냥 토토도 하고 네. 그분의 기타 스타일 자체를 카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 맞아요. 그 스타일 네. 자체를 그래서 뭐 카피를 떠나서도 많이 듣기도 했고 그 뭐 자기 원차 클럽 연주하는 영상 같은 것도 어렸을 때 막 구해서 그때는 이제 유튜버가 없을 때니까 막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나 해서 막 괜히 이제 릭도 그쵸? 카피하고 흉내내고 그랬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세션 기타리스트 세션 그죠. 기타리스트인데 단순히 스튜디오 뮤지션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고 자기 음악을 하면서 스튜디오 세션까지 두 개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완벽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기타리스트 중에 그쵸, 한 명이라고 그쵸. 볼 수가 있죠. 저는 스티브 루카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요? 언제? 네.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한 20년 됐죠. 어디서 만나셨어요? 방송국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방송국? 아니 한국에 왔을 때요? 한국에 그래요? 네. 그렇군요. 2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티브 루카스가 예전에 진짜 옛날에 얼추 20년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와가지고 스케줄을 굉장히 길게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포구 어디에서 저거도 했는데 세미나도 했었는데 맞아요. 마스터 클래스 열어가지고 자기 장비랑 다 들고 나와가지고 그때 무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할 때 내가 가갖고 만나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제 친구 둘이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비 사진 다 찍어오고 거기서 뭐가 또 좋았냐면 루카스가 이렇게 손들면 앞으로 불러서 잼도 같이 했나봐요. 와. 그러니까 이제 루카스가 실제로 자기가 쓰는 기타를 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그 루카스는 기타 줄 게이지나 뭐 세팅 어떤 거 같아?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친구가 얘기했죠. 줄도 되게 낮게 딱 붙여 쓰고 뭐 하여튼 뭐 그래 이러면서 편하게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젊었을 때는 세팅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줄 세팅이 굉장히 낮고 치기 편했다. 좋습니다. 네, 스티브 루카스에 대한 또 마포에 나타난 스티브 루카스 썰을 한번 들어봤고요. 마포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 짐이었다.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그 사람 참 상냥해요, 사람이. 말 가만 잘하고 노래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그렇네요. 아, 그럼요. 뭐 토토의 또 그렇죠. 보컬리스트이면서 뭐 기타리스트냐. 기타는 뭐 워낙 잘 치니까 그건 주차. 노래를 뭐 기타에 기타에 가려서 잘 티는 안 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한 또 싱어이기도 하다. 좋습니다. 스티브 루카스 에리크 3 험험 모델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컬러는 루시어스 그린 퀼트 생녹입니다. 생녹. 섹시 그린. 698만 9천 원. 네. 메이드 인 USA고요. 전장이라고 하지 그 700이야, 700. 네. 메이드 인 US. 전장 94.5cm, 무게는 3.52kg, 두께는 42mm, 12프레트 뚫레는 76mm입니다.
이거 오크메죠. 하이글로스 오크메.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피겨드 메이플 넥입니다. 오, 네. 그리고 쉘러의 M6 IND 락킹 헤드 머신에 너트너비 41.3mm, 스트링은 슬링키의 2239 스트링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로즈우드에 지판 공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스는 22, 로우 프로파일 와이드 니켈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수치를 보면은 존 페트루치 모델이 슈퍼 스트레스 계열에 가깝다면 이쪽은 그냥 스탠다드 스트레스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픽업은 뮤직맨 커스텀 마운드 험버킹 화이트 코일 픽업이 브릿지 알리코 마그넷 네 개는 세라믹 마그넷으로 알리코 와. 세라믹의 컨비네이션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커스텀 뮤직맨 액티브 프리앰프 푸시푸시 볼륨 게인 부스트가 돼요. 네. 톤이요? 그리고 패시브 톤이 되, 예. 가능하고요. 뮤직맨의 플로팅 빈티지 트레몰로 크롬 플레이티드 예. 그리고 하든드 스틸 위드 벤트 스틸 세들 네, 이렇게 브릿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괜찮은 톤이 있네요. 네네. 좋습니다. 마샬이요. 네. 지금 문종 씨가 이제 연주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클립만 들었을 때 존 페트루치가 약간 뭔가 연구실 혹은 실험실에서 나온 그런 톤이라면 이건 좀 실생활에 가까운 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 연구원이 만든 톤. 아, 네. 아, 그렇죠. 네. 네. 출력이 적당하네요.
좋죠. 뭐가요? 잘 만들었죠. 네, 좋습니다. 와, 웬 이거 마샬 개인 한번. 네. 어떨까? 네, 스티브 루카스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병호 선생님 마샬 개인 눈 쳐주시겠습니다. 야, 어떨까? 아까 은총 씨 한 말이 맞고 뮤직맨이 진짜 치기 편하군요. 기타가 정말 치기 편하네요. 지금 뭐 선생님 뭐 사운드 다 들어보고 나서 이제 진짜로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첫 시간 존 페트로치 뮤직맨 연구직 여기 뮤직맨 현장직 예. 딱 그런 느낌. 정말 일상 생활과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톤들이 집약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시죠. 뿅. The way you look at me that you say that you do. 어떤 곡 연주해 주신 거죠? 홀더라인이죠. 네, 홀더라인. 데이터의 또 명곡 중에 하나죠. 그죠. 뭐 라이브 버전이 홀더라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이제 그거를 하도 이제 많이 보고 카피하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똑같이 친 건 아니고 네. 그 루카스가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 그 느낌을 흉내낸 거죠. 네, 네. 홀더라인. 줄잡이 기타리스트를 이르는 말인가요? 이게 아이씨. 줄잡이라고 많이 하죠. 나 약간 네. 이해가 조금 늦었어요. 저는 이제 루카스 시그네처를 오늘 처음으로 다시 생각했는데 네. 예전에 그 세션 형님 세션 하시던 형님들이 왜 루크를 많이 썼는지도 좀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루카스 시그네처가 물론 저번 시간 우리가 이제 마제스티 이제 종필연 거를 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은 이 그 딱 그 세션 기타를 잘 할 수 있는 평균 사운드를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그 이 팝씬이라든가 이 세션 기타의 어떤 교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3대 기타리스트가 있잖아요. 마이클 탐슨 형, 란도 형, 그리고 루카사 형 이 세 명의 형아들이 정말 좋은 교본들을 많이 만들어준 앨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듣고 많이 카피하고 지금도 어린 친구들도 이제 세션맨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수순으로 밟으면서 우리 기타 공부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루카스 형은 더 대단한 거는 자신의 밴드인 토토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이게 엄청난 뮤지션인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되셨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 네. 한번 잘 해봤고요.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표현드릴게요. 보는 거랑 달리 치니까 되게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약간 녹은 초록색 사탕 이렇게 됐습니다. 약간 녹은 초록색 사탕. 그 찐득하고 네. 달콤한 느낌. 네, 좋습니다. 네, 저도 한 줄 표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범용 기타의 스탠다드다. 이렇게 드릴게요. 범용 기타 스탠다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 계속 그 이제 저는 존 페트루치 모델하고 이 두 개의 그 감성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같이 엄청나게 맛있는 맛집이라도 이 존 페트루치 모델 같은 경우에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리 공부를 처음부터 되게 전문적으로 하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막 요리, 엄청 연구를 요리 많이 해서 좋은데 네. 나와갖고. 그래서 그 분자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생전 본 적도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요리 해갖고 분자 요리로 미슐랭을 받은 식당이라면 이거는 전쟁통부터 예. 시작해갖고 3대째 이어내려온 노포 손맛으로 미슐랭 받은 같은 미슐랭 식당이라도 애초에 그 시작 자체가 그죠, 다른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범접할 수 없는 현장의 매력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짬밥다. 네, 좋습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4, 총점 81.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3, 81.33. 제가 요런 디자인을 또 좋아하죠. 그 분자 요리 이런 거보다는 그 노포 요리를 노포, 노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네. 형이 보니까 네. 그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디자인의 계열들 있잖아요. 그 JP 모델도 네. 그렇고 아, JP, JP 모델도 그렇고 어쨌든 형이 뮤직맨 디자인의 요런 스타일들을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좋아요. 뮤직맨 디자인의 특이한 컬러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노포 요리를 더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지난 시간에도 17이었어요. 존 페트루치 17. 분자 요리나 노포나 맛있으면 좋아합니다. 좋네요. 좋아요. 네, 이렇게 81.33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리들이 그럼 아 분자 요리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조금 뭐랄까 그 좋은 평가나 이런 걸 받기에는 더 조금 더 특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 차이는 좀 납니다만 어쨌든 루크도 81.33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뮤직맨의 범용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기타죠. 네. 커틀러스 험싱싱입니다. 커틀러스 RS 험싱싱 모델 USA죠? 474만 9천 원. 네, 다음 시간에 커틀러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